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에서 3분기 만에 흑자가 예. 됐죠. 그래서 이 배터리 쪽에 아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모양입니다. LG화학 그 주주분들 아주 신나셨어요. 에, 금요일 날 7.17%가 올라서 56만 8천 원. 어휴, 대단한 거죠. 10년 전 차트가 보니까 57만 원이었던데 10년 전 어간의 주가로 이제 되돌아가서 아마 사상 최고가 행진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물론 뭐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2차전지 특별히 자동차용 배터리 부분의 이익 기여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배터리 부문 전체 그러니까 2차전지 전체로서는 3분기 만에 흑자를 냈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흑자를 본 거는 2018년 4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훨씬 더 오랜만에 낭보가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주가 흐름 중에 이제 개별 재료 중에 하나가 올 들어서만큼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죠. 그 대표 종목이 이제 전방산업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LG화학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삼성 SDI도 뭐 주가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 흑자를 보지는 못하고 있죠. LG화학이 이제 선발업체로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방증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LG화학의 전체 회사 매출은 2분기에 6조 9,35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5,7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영업이익 기준으로 4천억 원대를 예상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전년 동기니까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비해서 2.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31.5%가 늘었습니다. 특별히 전지 부분 매출이 2조 8,23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555억 원인데 이거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겁니다. LG화학 자체 분석에 따르면은 배터리 공정의 수율 안정화 등으로 이익 기반을 마련한다다가 전기차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말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7월에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자료가 나왔더군요. 프랑스가 7월에만 16,967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전년 7월 대비하면 무려 298%가 는 거고요. 전체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팔리는 7월에 팔리는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였더라. 네. 어마어마하게 느는 겁니다. 네. 전년 동월은 이게 이 비중이 2.5%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프랑스 내에서만 82,170대를 팔아서 네. 아마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0만 대 넘어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주 전기차 판매 확대가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전기차의 매출 확대가 여타의 권역, 뭐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 혹은 아시아 이런 쪽으로 확산될 게 거의 명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서 물론 이제 이 테슬라의 자체 전지 개발설이라든지 CATL의 약진 뭐 이런 그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선발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배터리 3사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LG화학의 주가 상승으로 시연이 됐던 금요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G화학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또
간만에 슈퍼챗을 쏴주고 계신데 아마 저희 예. 개편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슈퍼챗 속이 참 좋은 날이긴 하죠. 오늘 같은 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아, 참 맥락 없던 왜 좋은 날인데. 아, 개편 같은 거 할 때 아, 개편? 한 번씩 이렇게 저 개업하면 이렇게 봉투도 넣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니 뭐 강요하거나 뭐 강권하는 건 아니고. 예. 좋은 날이 아, 맥락이 있네? 있어요. 너무 얘기 잘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예. 아,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쪽에 지금 서울 특히 수도권에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까 정부가 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 40곳 정도에서 뭐 10만 가구를 또 아마 아, 이게 뭐 풍설이 많아요. 이게 내일 아마 네. 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제 당정이 이제 공급 안에 대한 수기를 마쳤고 네. 아마 내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맥락이 뭐냐면은 어떻게 서울 수도권 혹은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거냐 이런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건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자들의 취재 전언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 재개발의 사업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안이 이제 나올 거다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기존의 재건축 용적률을 2.5배에서 3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에 그에 네.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 체납 받는 그냥 그뭐 예를 들면 용적률을 2.5에서 3배 늘려준 다음에 아무 조치를 안 하면은 기존에 거기 그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분양주택 플러스 현금까지도 해줄 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예를 고가권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뭐 일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야 임대주택을 저렇게 구별해서 지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돈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인 그 민간 저 일반 주택 분양과 돈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네. 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것도 저 이익 환수 아니냐. 그래서 이마 재초환이라고 하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준하는 조치가 나온다면 이것이 사업성을 이제 저 본질적으로 이 좋게 해주지 않는 이상 네. 그게 공급의 확대로 이어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강남의 일부라든지 서울의 굉장히 고가권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아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할게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잡힌다라는 얘기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어서 네. 과연 이 기부 체납의 범위와 수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35층 규제가 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터주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나온다고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35층에 대한 규제는 벌써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죠. 많이 네. 했죠. 왜냐하면 네. 대충 이유가 강남에서 남산 안 보인다, 강북에서 뭐 대모산 저기 안 보인다, 관악산 안 보인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서울 저 수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뭐 스위스 같은 나라 빼면은 산이 제일 많이 보이는 나라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금 거리에 산이 보이는 지하철 타고 산 갈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산. 예, 실제로 그렇죠. 지하철 타고 국립공원 가는 네.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 네. 네, 실제로. 그렇죠. 예. 마운틴 뷰. 예.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권이라고 하죠. 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거에 상응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부과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35층을 규제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공급 확대책이라는 게 공공기관 유휴부지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하고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 아, 좀 약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게 공공시설 복합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수서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면서 그 위에 이제 아파트도 몇 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3, 4천 가구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안이 만약에 내일도 안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확대와 기부 체납의 어떤 비율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이거 재건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재건축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시장이 판단됐을 경우에 지금도 사실 매물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세 수요에 대한 전 그 걱정되시잖아요. 그죠? 아유,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지금 몰랄이 나가고. 그래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런 부분까지 좀 내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공급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확대를 해서 네. 집 없는 분들 좀 집도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분들이 좀 걱정 없이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택 공급에 여러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결국 중국의 그 틱톡 정말 많이 뜨는 뭐 예. 120조 된다는 그 틱톡이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을 한다. 이렇게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매각도 못 하게 생겼어요. 트럼프가 이거 살려고 그랬더니 이게 MS 마이크로소프트에 살려고 그랬거든요. 빌게이츠가 네. 이거 사도 되겠니? 뭐 메신저를 보냈든지 뭐 카톡을 보냈든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물 건너 간 셈이고 네.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는 애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틱톡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중국의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틱톡류에 그런 데들도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조만간 또 발표할 거거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틱톡이 현재 물론 이게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일부 하겠습니다만 이 틱톡 하고 있어요? 틱톡이요? 네. 아 깔아뒀다가? 네. 나는 한 번인가 보고 내 치질 안 맞더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미국에서만 하루 평균 이용자가 8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젊은 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대선 전략으로 이제 이런 사실 무역 규제를 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손해가 갈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중국도 맞불을 놓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뭐 틱톡류 이런 것들은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있다는 거거든. 네, 사실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중국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틱톡에 열광하고 있는 미국의 젊은 유권자예요. 네? 어느 날 틱톡 못해? 그러면 그거를 좋게 생각할까? 아, 그럼 우리 대통령이 이거 잘 막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트럼프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걸 안 하는 중장년층에 있어서 그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서가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서가 표에 미치는 영향과 이 하루에 일평균 8천만 명이 쓰고 있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못하게 됐을 때 그 짜증남 이걸 견주어 봤을 때 과연 득표 전략에 좋은 거지. 물론 이제 뭐 10대들이 많을 테니까 유권자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10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모들이 싫어한다고요. 아 그래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나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아, 부모들은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 왜 틱톡 하나 좋다? 네, 아싸!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면 또 딴 거라죠. 보면 요즘 드랩 입체적인 것 같아. 어쨌든 예. 이게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실질적인 무역 규제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미국 경제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미국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계속 립 서비스와 어떤 미국 주식 시장에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규제 이런 쪽으로 중국 대리기에 나서고 미국 유권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맥락에서 틱톡의 규제와 틱톡의 철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